경기가 조금씩 풀리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힘든가 봅니다. 중장년층들은 불안정한 고용시장, 또 치솟는 물가와 렌트 등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면서 부모의 집으로 이사해 같이 사는 성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인타운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45살 김모 씨. 김모 씨는 계속 오르는 렌트와 식료품 가격, 그리고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월급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면서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 같이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뒤에서 쳐다보는 시각은 그리 좋지 않았지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일단 뭐 렌트비가 제일 클 거고요. 그다음에 기타 뭐 식비라든지 뭐 거주비가 일단 안 들어가니까 부모님께 뭐 일부 보조를 해드리더라도 따로 나와서 산 것보다는 뭐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거든요. 대략 한 달 평균 그래도 1,000불 정도는 세이브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 생활하는 중년층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50살에서 64살 사이의 중년층이 67.6% 증가했고 숫자로 따져봤을 때 19만 4천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중장년층이 부모 집으로 다시 들어와 같이 사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압박이 첫 번째 이유로 꼽혔고 소득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장년층은 재정적으로 생활을 꾸려나가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노후 대책에 대한 재정 계획 부족으로 부모 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타운에 거주하는 한 한인에 따르면 딸이 몇 년 전 합쳐서 살기 시작했는데 부모가 정부에서 받는 돈으로 렌트를 감당하고 자녀가 식비와 생활비를 부담하는 형식으로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맞아요. 저도 그래요. 자녀들의 경제적 문제를 좀 돕기 위해서도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살고 있어요, 제가. 그럼 얼마 정도 절약하세요, 같이 사시면? 전략하는 것이야. 전기세 같은 자소한 이런 일이 좀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같이 살고 있어요, 저도. 캘리포니아주에서 18세에서 29세 사이의 자녀 가운데 부모 집에서 같이 거주하는 비율도 지난 2006년 기준으로 7년간 33% 증가했고 총 160만 명 정도로 집계됐습니다. LA 팀 프라임 뉴스 이사면입니다.